반갑습니다. 열펑키 머만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고객님 3년 만에 C컬펌을 하신다고 오셨어요. 근데 이렇게 제가 아쿠아프로틴 A로 샴푸하고 나와서 보니까 계속해서 염색을 하고 오셔서 약간 데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C3 있죠? C3에다가 아쿠아프로틴 A 새 펌프를 넣어서 일단 모발이 젖어있는 상태에서 도포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모발이 젖어있는 상태에서 약을 도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원터치로 C3에다가 아쿠아프로틴 A 새 펌프를 넣어서 이렇게 도포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열 처리 10분 하고요.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 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열 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지금 제가 열 처리 10분 했어요. 열 처리 10분 하고 지금부터 2차 연화를 들어갈 건데 지금부터는 제가 조금 손상은 있지만 강하게 해야지 컬이 걸릴 것 같은 느낌이에요. 모발 자체가. 그래서 C1 강껍질 펌제죠. 피카의 C1에다가 제가 파워하고 오일하고 이렇게 해서 믹서를 했어요. 믹스를 해서 잘 저어 주신 다음에 자 보세요. 네. 원장님들께서 어떻게 이렇게 반짝반짝하냐 그러는데 이렇게 연화 보시면 건강 연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큐티클층을 무리 없이 열어주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연화를 건강하게,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어떻게요? 건강해지겠죠? 자, 어때요? 반짝반짝하나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5분 방치하고요. 깨끗이 헹구고 나서 와인. 네. 자, 제가 샴푸실에서 담수 영원화를 하고요. 폴리필, 마스크 오일, 리페어 크림까지 다 하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샴푸 하기 전에 연화 볼 수도 있고요. 또 지금 이제 제가 수분 조절하고 와인딩을 하면 되는데 이 상태에서 내가 연애가 됐나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저처럼 이렇게 물구나무 서기를 한번 해보세요. 쫙 섰죠? 그럼 연화가 된 거예요. 자, 수분 조절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제가 뿌리를 먼저 살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고객님 같은 경우에 뿌리가 죽는다 그래서 그런 펌이 가능한가 해서 제가 저희 피카의 더블로 뿌리 살리는 걸 소개했어요. 그래서 뿌리를 살릴 건데 보통 제가 살렸을 때는 이렇게 가로로 했어요. 근데 오늘은 세로로 하겠습니다. 자, 피카는 봉이 길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요 뒤에서부터 백포인트부터 해서 길게 잡습니다. 이렇게. 네. 90도 각도 들어주시고요. 자, 13mm로 한번 수분을 날려주시고,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이렇게 쭉 빼세요. 그 다음에 16mm로 더블로. 저는 피카는, 우리 피카는 더블로 이렇게 뿌리를 사니까 더 확실하게 잘 살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쭉, 예, 짧으면 요것밖에 안 되지만, 저는 우리 피카는 기니까 어떻게 돼요? 이 자체가 기니까 봉이, 예, 백포인트부터 다까지 다 되는 거예요. 자, 요렇게 해서 뿌리를 한번 계속해서 살려서 제가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뿌리는 다 살렸고요. 우측부터 해서 와인딩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22mm로 제가 길게, 예, 세로 섹션으로, 자, 이렇게 수분 끝까지 건조하신 다음에, 네. 우리 고객님이 C컬을 원하셨거든요. 그래서 약간 제가 조금만 강하게 해드리고 싶어서 22mm로 와인딩. 네. 이렇게 해서. 자, 끝까지 다 들어갔어요. 다 들어갔죠? 이 상태에서. 자, 연예인 덮개 있어요. 연예인 덮개를 이렇게 덮으세요. 그 다음에, 자, 한 바퀴, 두 바퀴 됐죠? 그 다음에 싹 다려주세요. 수분 건조되는 거 보이시죠? 또 잡으신 다음에 한 바퀴, 두 바퀴. 네, 이렇게 싹 다려주세요. 그 다음에 놓으시고, 네, 이렇게 펼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쫙 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판넬입니다. 우측에. 자, 수분 조절하기 위해서 22mm로, 예, 끝까지. 자, 원장님들 여기 끝까지 이렇게 수분 조절을 해주셔야 돼요. 하신 다음에, 자,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세요.
이 상태에서 와인딩. 네. 천천히. 네. 자, 어머, 글러브 안으로 끝이 다 들어갔어요. 자, 누를 때 또 강한 컬을 위해서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는 거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시고요. 잡으신 다음에 돌돌돌. 자, 우리 고객님이 처음 보시니까 와우 그러시네요. 네, 늘 세팅만 하셨었나 봐요. 네, 파마라 그러면 이렇게 돌돌돌 많은 것만 생각했는데 이런 펌이 있나요? 지금 놀라시는데요. 네, 재밌습니다. 자,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지금 보시면 좌측이에요. 좌측 잡으신 다음에 네, 자, 22mm. 네, 이렇게 수분 조절하시고요. 끝까지 끝까지 수분 조절하신 다음에 빗을 딱 대세요. 다시 하면 네, 이렇게 아이롱하고 빗하고 딱 대시고 있다가 수분이 건조가 되면 이렇게 와인딩 하시면 되겠죠. 네. 네, 이렇게 해서 네, 끝이 다 들어갔어요. 이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에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잡으신 다음에 한 바퀴, 두 바퀴 됐죠? 또 잘 해주시고 한 바퀴, 두 바퀴. 네, 22mm가 탄력있게 컬이 나오는 게 이 덮개 아이롱 연예인 펌기. 네, 그걸 활용하시면 이렇게 강한 컬이 걸려요. 자, 두 번째 판넬 넘어. 네, 좌측에 두 번째 판넬 또 시작해 볼게요. 자, 이렇게 끝까지 수분 끝까지. 네, 이렇게 수분 조절해 주세요. 그 다음에 딱 빗을 대세요. 그 다음에 네, 여기서 빗을 아이롱에다 딱 대시는 거예요. 여기서 한 뜸 정도만 수분이 건조가 되면 머리카락이 빗하고 머리카락 사이 이렇게 톡톡톡 올라오는 게 보이시죠? 네, 이러면서 천천히 와인딩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네, 네, 자, 아직 끝이 있어요. 네, 자, 레이어드로 층을 쳤기 때문에 끝이 있겠죠? 자,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잡으신 다음에 한 바퀴, 두 바퀴 싹 다려주시고요. 다시 한번 네, 한 바퀴, 네, 두 바퀴 됐습니다. 싹 다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펼쳐주세요. 열에 이게 빨리 건조가 돼야 윤기가 이렇게 쫙 올라오면서 머리가 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빼겠습니다. 자, 백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백파트 이제 나머지 부분만 하면 되겠죠. 너무 쉽지 않나요? 네, 자, 요렇게. 그러니까 아이롱이 굉장히 어렵지가 않습니다. 피카는 이렇게 봉이 길기 때문에 두상에 맞춰서 그냥 와인딩 들어가시면 돼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연화겠죠. 연화를 얼만큼 잘 보느냐. 잘 보는 게 어떻게 보는 거예요? 근데 SS 결합을 잘 끊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데미지 없이 저희가 연화를 볼 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지금 제가 수분 조절을 위해서 폴리를 분사를 했어요. 그리고 예, 이 네이프 부분은 제가 지금 19mm로 예, 우리 고객님 두상이 작아요. 그래서 한 번에 잡아서 하겠습니다. 짧으면 두 개로 나누겠죠. 근데 아이롱이 짧으면 근데 저는 우리는 이게 피카가 길어요. 그래서 네, 그냥 두상에 네, 이렇게 맞춰서 그냥 와인딩 하시면 세 파트로, 그러니까 세 파팅으로 나눈 것 같아요. 자,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자, 연예인 덮개 19mm예요. 덮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고, 여기다 한번 살짝 다려줄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돌돌돌. 또 싹 다려주시고요. 또 한번 돌돌돌. 네, 두 번 정도, 세 번 정도 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부터는 수분이 빨리 건조가 될 수도 있도록 이렇게 펼쳐주면서 이 아이롱의 열 면적을 이용해서 빨리 수분이 날아가야 컬의 탄력도 있고 윤기가 있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빼겠습니다.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판넬도 제가 19mm로 또 와인딩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끝까지. 이 폭이 넓은데 이게 다 이렇게 잡혀요. 근데 다 잡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끝까지 수분 조절하시고요. 자, 19mm로 제가 지금 와인딩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이 부분이 건조가 돼야지만 빗하고 머리카락 사이로 머리카락이 톡톡톡하고 이렇게
올라와요. 네, 요거를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돌려 주시면 네. 네. 자, 글러브 안으로 머리카락이 다 들어갔습니다. 요거 빠지는 거는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자, 이렇게 해서 연예인 덮개 덮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 주기. 다려 주기.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한 바퀴, 두 바퀴. 다려주시고 이쪽도 한번 해볼게요. 한 바퀴, 두 바퀴, 그죠? 싹 다려주시고 가운데도 한 바퀴, 두 바퀴. 자, 싹 다려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펼치시는 거예요. 이제 수분이 빨리 건조가 되라고요. 네, 이렇게 얘는 이렇게 천천히 돌려주시면서 네, 수분이 건조되기를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되겠죠. 이제 놀죠? 그럼 다 된 거예요. 자, 내 앞으로 놨다가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네이프 부분은 제가 두 단으로 와인딩이 끝났고요. 그러니까 언더존, 언더존, 오버존으로 우리가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언더존은 제가 그냥 네, 그냥 가로로 했다면 오버존은요, 이렇게 나누신 다음에 두 개로 해서 제가 세로로 해서 와인딩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폴리를 분사를 해서 수분 조절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셔서 네, 잡으신 다음에 자, 22mm로 제가 이렇게 와인딩 해볼게요. 그러니까 와인딩 하는 거는 원장님들이 펌을 하실 때 그 디자인을 하셔서 하시면 되겠죠. 네. 저는 요즘에 이렇게 하니까 펌이 롱머리에서는 되게 편안하면서 자연스럽게 잘 나오더라고요. 네. 자, 이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잡으신 다음에 한 바퀴, 두 바퀴 됐죠? 싹 다려주시고 다시 한번 한 바퀴, 두 바퀴 싹 다려주세요. 이 상태에서 네, 이렇게 펼쳐주시는 거예요. 네, 자, 우측에 네,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네, 자, 네. 자, 이렇게 폴리 분사하시고요.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네, 자, 22mm 예, 22mm 네, 이렇게 싹 수분 조절하시고요. 조금 기다리셨다가 와인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그래서 끝이 다 들어갔어요. 네,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고 잡으신 다음에 돌돌돌 한 바퀴, 두 바퀴 싹 다려주시고요. 다시 한번 한 바퀴, 두 바퀴 네, 싹 다려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빼겠습니다.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에도 보시면 언더존하고 이제 오버존에서 제가 폴리를 분사를 해서 네, 백파트예요. 네, 재밌지 않나요?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고객님들도 신기해 하시고요. 타샵에서 못하는 거를 제가 할 수 있다라는 거, 또 손상이 있어서 겁내 하시는 모발들을 저는 피카랑 하면서 네, 그냥 쉽게 쉽게 연화도 쉽게 네, 폼도 쉽게 네, 그럼 고객님도 편하시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잡으신 다음에 한 바퀴, 두 바퀴 됐죠? 싹 다려주시고요. 또 한 바퀴, 두 바퀴. 자, 이렇게 싹 다려주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수분이 건조되도록 이렇게 펼치면서 얘는 돌려주셔야 돼요. 네, 자, 자, 이렇게 해서 쫙 빼겠습니다. 마지막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자, 백파트의 마지막 판넬은 자, 이렇게 또 폴리를 분사를 했어요. 수분 조절을 물로 하시면 수분 폭발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 폴리를 분사를 해서 하시면 네, 컬도 윤기가 많이 나고 탄력도 있고 굉장히 좋습니다. 원장님들 한번 활용해 보세요. 자, 이거는 수분이 날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폴리를 분사해서 나오는 수분이에요. 자, 끝까지 네, 끝이 다 들어갔네요. 자,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싹 다려주시고요. 자, 한 바퀴, 두 바퀴. 싹 다려주시고요. 다시 한 번. 한 바퀴, 두 바퀴. 됐죠? 싹 다려주세요. 그 다음에, 네. 이렇게 펼치면서, 네. 쫙 빼시는 거예요. 예쁘죠? 자, 우측에 하나, 둘, 좌측에 하나, 둘, 네 개, 밑에 네 개. 그러니까 여섯 개죠?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개를 해서 와인딩. 목머리가 끝났습니다. 자, 중화하고요. 또 마무리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중화 후에 폴리필 마스크 오일로 해서 리페어 크림까지 하고 나왔습니다. 자, 어때요? 뿔이 많이 살아있나요? 네. 자, 또 제가 또 예쁘게 또 건조하고 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컬이 걸렸죠? 네. 또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보시면 완전 건조하고 제가 이렇게 흐트러서 만들어 놓은 머리거든요. 어때요? 예쁘게 잘 나왔죠? 자, 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예쁜 사진 찍어서 또 올려드리겠습니다.